어서 오세요, 신다이 씨. 보시다시피 당신 남편은 자살한 게 아닙니다. 그날 밤 여러 사람이 증언했듯 이미 뇌출혈을 일으킨 상태로 현수막을 붙잡다가 의식을 잃고 추락한 겁니다. 정확한 사인은 과로사입니다.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. 지금이라도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 가족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보상해야 합니다. 당장 저 사람한테 사과하세요. 서! 진실을 은폐하고 얻은 이득은 도대체 얼마짜리입니까? 아버지를 잃은 아이와 그 가족의 눈물을 등에 업을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겁니까? 모두들 양심을 저버릴 만큼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요? 이 개떡 같은 백화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내가 만약 김용수라면 당신들은 씹어 먹어도 돈이 안 벌릴 텐데 어떻게 온 세상에 알려서 시킨 곳이라도 한번 해줄까? 어떻게 할 거냐고! 이 점장, 우리 일을 너무 크게 만들지 맙시다.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은 내 신중하게 검토하겠어. 준비했다는 게 이거였어요? 한나 엄마! 내 딸 이름! 부르지 마요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사람들 말처럼 당신들 권력 싸움 하는데 우리 한나 아빠 이용하는 거예요? 그럴 리가 없잖아! 그게 아니면 어떻게 또 이래요, 나한테? 기쁘지 않아요? 자살이 아니라잖아! 내가 기뻐해야 하나요? 이게 자살보다 나은 건가요? 네!